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와 인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초청해 주신 이찬수 목사님과 당혜원 장로님들 그리고 제게 사랑을 보여준 후배 부역교육자 목사님들과 여전도사님들 그리고 행정간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주 동안 설교하면서 이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분당 우리 교회가 7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드리는 것은 길거리에서 아는 척도 해주시고 또 매주 맛있는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일반 식당에서 저를 알아보시고 음식값을 내고 가시는 등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 여러모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무래도 음식점 갈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내는 좋아하는데 저는 좀 미안해서. 여러분들이야말로 분당 우리 교회 현재와 미래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충전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이 분당 우리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저는 신학교에서 제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한반도는 김수환 추기경의 소천으로 인해 사랑과 용서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평소뿐만 아니라 투병 생활 중에서도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십시오. 또 사랑하시고 용서하십시오. 라고 했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신문과 방송이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반도는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가 된 것 같습니다. 무려 40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명동성당을 찾아 애도의 뜻을 보이자 오늘날 카톨릭 신자들은 카톨릭 교회는 그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국민의 사랑을 받는 종교가 되었다고 자긍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김수환 추기경을 존경하고 있었기에 그분의 소천을 애도하면서 종교인으로서 사랑과 용서의 삶이 얼마나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과연 개신교인들은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개신교인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을 함께 설교 시간에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지성계에는 물론 한국 교계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과연 용서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큰 반향을 일으킨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를 대부분 보셨겠지만 보시지 않은 분을 위해 간단하게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신혜는 남편을 여의고 아들 준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신혜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투자하기 좋은 땅을 알아봐달라고 주변에 부탁했지만 사실은 은행에 470만 원이 전부인 서민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허황된 소문 때문에 큰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아들 준의 웅변학원 원장인 박도섭이 아들을 유괴하고 돈을 요구합니다. 은행에 있는 모든 돈 470만 원을 다 내주고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사정사정하지만 아들 준은 변사체로 끝내 발견됩니다. 아들의 사망신고를 마치고 동사무소를 나오던 신혜는 상처받은 영혼을 위하여라는 교회의 부흥회 현수막을 보고 교회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참을 수 없는 아픔을 통곡으로 토해낸 다음 부흥 강사의 안수 기도를 받고 잠시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며 새 생명을 찾았다고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신혜는 용서가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아들 사례범을 찾아 용서하기로 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극구만류하지만 시내는 기어코 감옥으로 면회를 갑니다. 사람들은 시내의 믿음과 용기에 감탄을 합니다. 드디어 시내와 범인 밥도섭이 대화를 나눕니다. 이 대목은 용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한 3분 47초 정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제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워낙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기라요. 야,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 측은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면서 그리 많이 편해졌다는 기라.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 서로. 하,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긴 무섭대. 그럼 하나님 힘이 무섭지.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같이 좀. 그냥 어디 가요? 신혜 씨. 뭐야, 왜 저러노? 아, 오잖아. 신혜 씨. 박도섭과 신혜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와 사랑,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거북하기 그지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도들은 보기가 정말 민망하죠. 일부는 기독교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거북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창동 감독은 노골적으로 비난할 마음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영화의 모습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왜곡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상당 부분 용서에 관해 우리가 나누는 대화와 유사하기에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느낌이 들어 매우 거북했습니다. 우린 영화를 보면서 충분한 준비도 없이 용서를 시도하려는 시내에 대해서는 안쓰러워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용서를 말하는 박도섭은 가증스러워 보입니다. 왜 서로 나름대로 용서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북하고 불편하게 우리가 느끼는가? 그 이유는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운운하면서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서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미량이라는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기독교인은 물론 외국의 기독교인들도 개신교도인들은 다른 종교보다 아니면 다른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들보다 훨씬 더 용서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용서를 더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학자들이 미국의 교인들에게 당신은 용서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 100%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용서의 사람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저를 포함해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라는 말 앞에 컴플렉스를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설교를 듣고 기도하며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면 갑자기 미워지고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기 때문이죠. 어떤 때에는 용서하겠다고 기도까지 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저는 학교에서 공적인 일 때문에 윗분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1, 2년 정도 갈등이 깊어지며 고민하다가 제가 먼저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학교에서 가장 큰 건물의 1층에 복도를 제가 걷고 있었는데 맞은편 저쪽을 향해서 그분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굳이 제가 용서를 했고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의 몸은 그분을 보자 왼쪽 복도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은 것이죠. 의지적으로 용서를 했는데 저의 이런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과연 나는 용서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도대체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용서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저 역시 미량에 나오는 시내와 박도섭처럼 진정한 용서를 오해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세 번 결혼하고 세 번 이혼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소설가 공지영 씨의 체험을 통해 용서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지영 소설가는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라는 산문집에서 두 번째 남편이 작고 했을 때의 심경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는다는데 어쩌면 그가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버리고 가버렸던 날들만 떠오르다니. 그리고 그의 죽음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 저의 진실이었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쉬운 용서의 길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과거에 한 이불을 쓰던 남편이 전 남편이 죽는다는데 용서는커녕 오히려 자기에게 준 상처와 모욕이 떠오르는지 당황스러웠다는 공지영 씨의 솔직한 고백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용서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용서가 힘든 것인가? 그 이유는 마음이 오그라들었기 때문. 불교의 달마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마음 마음이여 참으로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다니.
마음이 한번 오그라들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옹졸해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이 오그라드는 것입니까? 그래서 마음이 그냥 오그라들고 싶기 때문에 오그라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상처를 받아 마음이 오그라든 탓에 용서를 할래야 용서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공지영 씨는 아마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 죽는다면 얼마든지 그 앞에서 그를 용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한때는 친밀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쉽게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나간 아저씨하고 부딪혀가지고 뭐 좀 문제가 생겨도 용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가까운 식구들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한때 다정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이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늘조차 꽂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오그라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자식을, 같은 교회 교우를, 같은 직장의 동료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통 보복을 하는 게 가장 빠르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막장 드라마로 비난을 받는 아내의 유혹의 주제곡 가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내 모든 걸 다 주는데 왜 날 울리니? 네가 나의 상처 준 만큼 다시 돌려줄 거야. 나쁜 여자라고 하지 마. 용서 못해. 제가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러닝머신을 가끔 뛰는데 밥 먹고 이때가 제일 졸려가지고 이때 올라가서 이제 가끔 봐요. 이 막장 드라마를 넘어서 엽기 드라마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시청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수는 꿀보다 달콤하기 때문에. 때로는 단기간으로 보면 복수보다는 용서가 쉽고 달콤하기에 때로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까지 치열한 복수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상처받았을 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차라리 복수하는 게 상처를 해결하기가 쉬울 때가 종종 있어요. 아내가 말 안 하면 나도 말 안 하는 거야,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러면 뭐 큰 문제 안 생기면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고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따라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께서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요구하시는지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딜레마에 빠져요.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용서를 잘하지 않는 사람과 용서를 잘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가 이상적인 거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현실에서 용서를 거부하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움과 증오를 갖고 살죠. 그러나 이에 반해 어떤 사람들은 용서할 때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가해자를 용서하지만 곧 속은 게 아닌가라는 느낌과 함께 내가 과도하게 양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어 혼란스러워지죠. 그러면서도 쉽게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더 훌륭한 일이라고 믿기에 도덕적인 우월감에 빠집니다. 용서를 잘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우월감에 빠질 뿐만 아니라 종종 관계가 꼬일 때가 많습니다. 쉽게 용서하는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오히려 관계가 왜곡된 채로 지속되기에 고통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이나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나 간에 관계없이 용서하는 일이 우리가 마지못해 순종해야 하는 도덕적 교훈이나 의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용서가 부담이요, 짐이요, 율법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7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언가? 그걸 알기 위해 우리는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용서에 관해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21절에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리이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형제의 범죄는 사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형제가 범죄하면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라고 한 것을 보면 심각한 범죄인 것 같고,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하고 한 것을 보면 심각한 범죄를 여러 번 반복하는 상황이 전제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 이런 경우에 세 번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 용서하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랍비의 가르침을 넘어서 일곱 번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아마 충분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이렇게 하면 490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술적으로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뜻은 아니죠. 아마도 창세기 4장 24절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둔 것처럼 보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지라. 라멕이 두 아내에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가인 건드리는 놈들은 7배 벌을 받겠지만 나를 건드리는 놈들은 77배야. 이것이 세상의 정신이죠. 복수의 정신으로 가득 찬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수의 정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용서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라는 말은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곱은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절대 완전수죠. 주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복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 용서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을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용서는 쉽지 않죠. 용서는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번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 한 번에 용서를 할 수 없어요. 용서와 사랑을 평생 연구한 미국 플러 신학교의 윤리학 교수인 루이즈 스미즈는 이런 경험을 우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내가 사는 마을에서 한 경찰관이 아무 이유 없이 제 막내 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경찰관 때문에 며칠을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며 살았습니다. 제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용서했습니다. 저는 제 서재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말로니 경찰,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순찰차를 타고 가는 그 경찰관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용서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분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용서하였기에 조금은 쉬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저는 그 경찰관이 난폭한 행동으로 해임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이 제게는 꿀보다 달았습니다. 마치 제가 보복을 한 것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다시 한번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다시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를 완전히 용서하기 위해서 몇 번 더 용서를 해야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용서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해요. 감정이, 용서의 감정과 느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을 결단의 용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용서를 결단한다고 해서 쉽게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그 사람을 보거나 유사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미운 마음이 다시 들죠. 따라서 용서하기로 결단하기는 쉬워도 정서까지 바꾸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머리부터 가슴까지는 인생이 가야 할 가장 긴 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가슴을 변화시키는 용서를 해야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두려움, 적개심의 정서 옆에 그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보이는 긍정적인 정서를 병치시켜서 긍정적인 정서로 부정적 정서를 대체시키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오랜 동안 강하게 지속시키면 가해자에게 복수를 꾀하지 않고 선의의 감정을 가슴에 품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것을 학자들은 정서적 용서라고 부릅니다. 이런 정서적인 용서가 있어야 몸이 따르는 거죠. 우리가 용서를 결단한다고 해도 몸 자체가 용서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갑자기 누구를 만났는데 방향이 바뀌거나 뒤로 돌아가면 내 용서가 안 된 것이죠.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용서를 한다고 해놓고 또다시 내가 용서를 하지 못했구나. 나는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실패자나 아니면 위선자라는 느낌이 들면서 또다시 자기를 비난하고 상처 위에 상처를 또다시 가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죠. 그러면 인간이 용서를 결단하고 정서적인 용서의 과정을 겪으면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무리 결단을 하고 애를 써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진정한 용서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2005년 2월 10일 언론들에서는 당시 열린 우리당 의원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김근태 씨가 그를 고문한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를 용서하고 대화합을 했다고 해서 대서 특필했습니다. 이근한 씨는 85년 민추위 사건으로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에서 조사받던 김근태 씨를 10차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행한 당사자였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기사와는 달리 김근태 씨는 용서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후에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악수를 했다. 한참 있다가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하는 걸 보면서 고맙다고 말했지만 마음속까지 흔쾌해지지는 않았다. 지난날 받은 고문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개운하지 않았던 것은 내 머리와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 사죄가 사실일까? 남영동의 책임자였던 박 씨의 치사한 배신에 분노하고 권력에 의해 토사구팽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저 말 속에 짐승처럼 능욕하고 고문했던 과거에 대한 진실한 참회가 과연 있는 것일까? 중형을 받을까 봐 충분히 계산해서 나에 대한 고문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자수했던 저 사람의 저 말에 대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의구심이 떠올랐다.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는지 하는지 또 어느 정도 흘리고 있는지 나는 보고 있었던 것 같다. 아, 그러나 그것은 신의 영역이구나.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기대에는 못 미치더라도 사죄를 하고 있는 저것이 분명 현실이다. 저런 저 사람에게 더욱 진실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내 권리를 넘어서는 게 아닌가. 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다. 김근태 씨는 기독교인은 그 당시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용서해 줄 걸 기대했고 자신도 용서하고 싶었지만 용서한다는 말은 끝내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용서는 신의 영역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미술을 믿지 아니한 분들이 훨씬 더 이 용서에 대해서 솔직한지 몰라요. 우리 용서해야 된다는 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저와 비슷한 상황이면 아마 용서를 해야겠죠. 목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7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한 다음에 그가 주신 비유를 보면 용서는 신의 영역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왜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용서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인데 다 통감받았다는 거죠. 1만 달란트는 헬라어에서 1만은 최대의 숫자입니다. 달란트는 최대의 화폐단위예요. 1만 달란트는 최대의 숫자랑 최대의 화폐단위로 엮은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숫자인 거죠. 오늘날 현대 화폐단위로 환산하면 수십억 달러 내지는 수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몸과 처와 그 다음에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지 못할 천문학적 빚을 졌는데
그래서 임금이 몸과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엎드려 빌면서 궁유를 요구하자 임금이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에게서 한량없는 은혜와 빚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단으련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28절 이하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백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었지만 탕감받은 이 사람이 백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목을 잡고 갚으라고 요구한 다음에 감옥에 가두는 모습은 처참하다 못해 가엾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백데나리온도 작은 건 아니겠죠. 백데나리온은 하루에 일삭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약 3개월의 봉급 정도 됩니다. 그러나 100만 달란트와 비교해 보면 50만 분의 1 아니면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5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작은 액수의 돈을 빚진 자를 50만 배 많은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작은 돈 때문에 분노로 통제력을 잃어가지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다고 그래요. 상대방의 목덜미를 잡고 빚도척을 하는 모습을 보면 분노와 적개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무 심하게 과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50만 배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5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은 빚을 진 자를 이렇게 목 잡고 갚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종은 하나님께 대해서 빚을 졌다는 의식이 없는 거죠.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는 용서를 할래야 용서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진정한 용서란 내가 엄청난 양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빚진 자의 의식이 아니고서는 결코 남을 용서하거나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인식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면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한 목회자의 삶 가운데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등포역 근처의 쪽방촌에서 1987년부터 쪽방촌 교회를 세우고 노숙자를 위해 섬기고 있는 18년 동안 벌써 한 20년 넘었는데요. 22년 됐군요. 임명희 목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임명희 목사님은 아세아나신학대학원을 졸업해가지고 합동신학원을 졸업한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교단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학교에 그 당시 그 한 2004년도여간에 40대 중반쯤 되는 저와 나이가 비슷한 나이든 전도사 두 사람이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를 찾아서 다른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절망천 희망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규정 출판사에서 나온 임명희 목사님의 자서전 비슷한 거를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읽어보니까 황당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한 번은 예배 드리는데 교회 찬송 때문에 술맛 떨어진다고 데려가서 몰매를 때린 일. 자기 부인이 가출했으니까 목사 부인과 자겠다고 칼을 들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쇠파이프를 들고 아내를 지켜낸 일. 뭐 이런 게 그 안에 실려 있더라고요. 또 이 목사님이 보통이 아니라 술 먹고 막 자기 형 동생을 때리는 아버지가 미워가지고 곡괭인가 뭔가로 이렇게 아버지를 쳤는데 머리를 인간의 수박이 생각보다는 얘 단단해가지고 돌아가시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분이니까 뭐 상당히 비범한 분이죠. 어떻게 그 곡괭이로 그냥 그 아버지를 그렇게 내리쳤는지 아마 정말 분노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감동을 받고 그분을 이제 학교에 소개를 하고 설교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2005년 2월 13일 날 주일날 저보고 그 교회 와서 광야교회라고 그러는데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전 설교 부탁받고 그렇게 고민한 적이 없었습니다. 뭐 들어보니까 설교를 잘못하면 너나 잘해. 노숙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완전히 망신나게 생겼잖아요. 그죠? 뭐 본대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제가 뭐 가난하긴 했지만 노숙한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설교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저희 아이 셋과 아내를 데리고 2005년 2월 13일 주일날 그 교회에 갔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쉼터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당시는 이렇게 아주 낮은 1층짜리 집 안에 한 3, 40평 정도 되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7, 80명이 이렇게 바닥에 누워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한 평짜리 되는 작은 사무실에,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한 3개월 정도 되는 영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이랬더니 15살 먹은 미혼모가 낳은 이제 애인데 주일날 이렇게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돌본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는 특성하면 너도 나도 한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잘라야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야, 다를까 설교가 이제 예배가 시작됐는데 특성을 너도 나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지났는데 그 미혼모 자매가 나와서 특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모기만한 목소리로 마이크에다 대고 복음성가 몇 장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뒤에 앉아있던 노숙자 할머니가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야 이년아, 큰 소리로 말해야 들리지. 난 여태까지 교회에서 그런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 당시 마흔 몇 살이었는데 한 번도 교회에서는 최소한 막 생동감이 넘치는 예배였어요. 뭐 설교하면 그냥 아멘 뭐 순간 나오니까 어쨌든 뭐 중간에 목사님이 그만하라고 이제 김 목사님 설교해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특성을 멈추고 이제 제가 기도를 시작을 했죠. 한 3분의 2 정도 너나 잘해라는 소리를 안 듣고 그 설교를 잘 끌고 가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뒤에 문이 열리더니 어떤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아저씨가 술을 좀 먹고 들어와서 이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 봉투 어딨냐고. 꽉 앉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부터 이쪽에 있었거든요. 그분이 들어오는 쪽이고 제 손가락을 저리 가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손가락은 안 보고 네가 뭔데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러냐 그리고 막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아니라고 그래요. 한 30초 정도 이제 진정을 시켜서 앉았습니다. 설교를 잘 마치고 이제 앉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 앞에 한 조그만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 서서 헌금을 이제 내는 시간인데 헌금을 이제 드리고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봉투에다가 이제 1,000원짜리 같아요. 넣어가지고 꾸기꾸기 이렇게 손에 이제 말아가지고는 나오더니 목사님 주머니에다 그것도 이렇게 꾸겨 넣는 거예요. 그게 또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고요. 이제 찬송이 끝나고 광고가 시작되니까 갑자기 문 쪽을 향해 손살같이 사람들 사이를 뒤집으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임 목사님이 아직 예배 안 끝났다니까 거기 앉아 앉아 반말로. 근데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임 목사님이 우리가 저 새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난 여태까지 목사님 예배 시간에 난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저 새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돌아서 중간에 망보석처럼 딱 굳어버린 거예요. 근데 안 뜨라고요.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생동감 넘치는 그런 예배를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본 적 없으니까. 진짜는 그때는 그렇게 말해야만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었던 거죠. 저분을 위해서는 안 통하니까. 너무 생동감 넘치는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제가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뭐 다 하는 거니까 찬송도 그렇게 부르고 제 말은 한마디마다 아멘이에요. 진짜입니다. 다 갈급해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아멘. 뭐 아주 난리예요.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좀 조심했는데 한번 왔다 가면 굉장히 그 예배를 좋아한대요. 뭐 어쨌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식사를 하다가 제가 물었어요. 김 목사님, 임 목사님 도대체 1년도 아니고 18년 동안 어떻게 저분들과 함께 그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삽니까? 이랬더니 아니 내가 준 책 안 읽으셨어요? 그러더니 저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하나님께 줬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면 이 일 못합니다. 저 4년 지났는데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제가 애들한테 물었죠. 야, 뭘 배웠냐? 이게 선생질을 하는 사람의 가장 치명적 약점이에요. 아니, 눈 뜨고 귀 열렸으면은 다 자기들이 보고 아는 거지. 그걸 왜 물어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약 귀찮은지 아니면 충격을 받았는지, 아, 아빠 다 배웠으니까 물어보지 마. 이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멈췄어야 돼. 제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멈추진 않고, 아니, 뭔데? 한 가지만 얘기해봐. 이랬더니 우리 집 애들이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을 봤어요. 내가 왜 그걸 물어가지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분나 우리 교회 교회 여러분,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용서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러게 주님은
일곱 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럴 때 아니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 해라 이러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1만 달러한테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몸과 처와 소유와 자식들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인데 팔아서 갚으라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다 용서해 주었더니 얘가 나가서 100달러 내려온 빚진 자 목 잡고 갚으라 그랬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죠?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를 전달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60만 배나 되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60만 분의 1 되는 사랑과 용서를 이렇게 뿜어내며 살라는 거죠. 그러기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용서의 사람이십니까? 제가 처음 질문했을 때보다는 답변하기가 훨씬 마음이 부담이 적어졌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용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용서의 먼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긴 여정에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해야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결코 용서는 값싸지 않으며 고통 없는 여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걷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기에 이 길을 걸으려면 우리는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친밀감을 먹고 자라는 이 상처 때문에 우리는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아내를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식구들을 위해 밖에 나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는 남편을 아내가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어머니 배에서 나온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일은 먼 친구를 용서하는 일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지 몰라요. 나이가 40, 50이 돼서 기독교인이면서 내가 이제서야 아버지와 어머니를 용서했다고 고백하는 사회 명사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가장 가까운 식구를 용서하지 못해 지금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용서하기로. 그리고 나서 한 번의 결단만으로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 후에 우리는 그분들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대칭하는 정서적 용서의 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용서할 때까지 주님을 신뢰해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대는 정녕 용서의 사람인가? 용서란 거창한 한 번의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을 70번씩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 용서하는 기나긴 여정이죠. 우린 이 긴 용서의 고통의 과정을 겪는 동안에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용서가 오직 신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이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란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와 사랑의 그 긴 길을 갈 수 없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용서의 길을 가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진정한 용서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용서로만 가능하기에 이 시간도 용서의 긴 여정을 떠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채 미움과 증오로 살아왔던 과거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가장 가까운 자들을 용서하고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멋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